제가 사진을 여러분 보통 이렇게 찍으시면 100장 찍으시잖아요. 그중에서 꼭 눈 뜨고 있는 사진 올려주세요. 눈 감은 거는 그냥 간직만 해주시고 얼굴만 보세요. 눈에 감아주세요. 하나 둘 셋. 제가 이렇게 공연하다 보니까 이제 포즈가 좀 고갈됐어요. 그래서 맨날 뭐 V 아니면 M 아니면 뭐 이런 건데 혹시 뭐 원하는 포즈 있으신가요? 나무꾼? 너무 즐거우세요? 네. 자, 사진 찍으세요. 하나, 둘, 셋. 옆으로? 옆으로? 아, 옆방이라서 안 나온다고요?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멋있어요가 아니고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그들도 아름다우십니다. 뭐든지 예쁘시답니다, 여러분. 안쪽 하트? 물 맛이라고요? 어떻게 알아? 이거. 원샷? 아!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도 즐거우시죠? 즐거우시면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이 즐겁게 즐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제 어느새 저는 마지막 곡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축제 현장에 오면 우리 가수들이 두 곡 부르고 앵콜이 나면 세 곡을 부르고, 세 곡을 불렀는데도 네 곡을 앵콜이 나오면 네 곡 정도 부르고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세 곡까지 불렀으니까 이제 저는 한 곡만 더 부르고 퇴근을 해도 괜찮은 분이에요. 다음에 들려줄 노래가요, 제가 발표한 앨범 중에 굉장히 신나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힘겹게 즐기실 만한 곡이 있습니다. 풍악이라는 노래인데요, 고형까지 왔으니까 풍악을 한번 널리 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풍악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고령에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멘트를 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멘트를 하면 얼른 옆에서 시기장보가 MR을 준비하라 했나요? 얼른 준비하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